임자년 임인월 병인 일 우술시에 때는 53세 남자 사주입니다. 자, 병인 일주 뭐라고 살아야 될까? 이 행복대화. 사주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올린 사주가 아니고 제가 상담한 사주거든. 상담한 사주인데 강의를 구했어. 내가 강의 자료로 쓰겠다고. 그냥 쓰라 그러더라고. 자, 인중에 무병갑 있어요? 무토는 화토식신격이라고 보겠죠? 격국에서는. 화토식신격.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신강신약으로 봤을 때 신강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강신약으로 보면 굉장히 신약이지. 화생토 화생토 죽고 간사로 온다고. 이 인이 목성한다 그랬잖아요. 인이 목성가 돼야 안 돼. 인이 인원이라서. 목성가 힘든 거야. 나무, 인이란 것은 나무 뿌리야, 호랑이고. 어떻게 태양을 살려내겠다. 근데 이제 격국에서 목성가 그러잖아. 편인이거든, 편인. 인상. 뭐 신강신약으로 보면은 신약사주죠. 하여튼 식신격이야. 그러면 무슨 운이 좋아? 임비잖아, 임비. 네. 목화. 목화. 아, 좋을까? 아, 좋을까? 금은? 금은 좋아, 안 좋아? 지금 내가 53세니까 정미대운이잖아. 그렇게 하면은 좋아야 맞잖아요. 그렇죠? 아, 좋아야 맞잖아. 또 특별히 안 좋을 것도 없어. 내가 이제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 나쁘다, 그냥. 단답식으로 답을 내려니까 그런데, 단답식 답은 없어, 역하게는. 단답식 어디 갔어? 자,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려볼 필요는 있어.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여자는 관식이라겠죠. 여자는 남편하고 자식이고 가장 문제고 남자는 재관이야, 재관. 돈 벌어서 명예를 얻고. 이게 이제, 그럼 재관적인 면에서 봐 돈이 있을까, 없을까? 돈 있어요, 없어요? 아, 선생님들 돈 있어요, 없어요? 응? 뺨사주라 돈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땜사주다. 뺨사주가 돈이 안될것 있는데, 같은데. 응? 뺨사주가 안될것 같은데요. 땜사주는 안 뺨사주가 되고, 아니라. 예, 돈은 있어요. 땜사주다. 땜사주가 아니다. 또. 일단 의견들을 얘기해 보세요. 생극재화로 가야 될것 같고, 술토가 그 재고여서 돈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땜 재방사주다. 아니다. 그러면 생극재화. 생극재화는 뭐예요? 신강신약 봐가지고 예? 상생상극인 상생상극으로 가는 게 이제 생극조화인데 자 생극조화다 또또 다른 의견 이분이 지방의 대도시에 사신 분이거든 사주를 물어보러 많이 다녔어요 한 군데도 자기 사주를 못 맞추고 한 군데도 자기 사주를 못 맞추고 그래서 내가 강의 자료로 쓰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좀 특이하고 내가 내이말 속에 답이 있죠. 그러잖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돈 많네 그럴 거 아니야. 강의 수생하고 자료로 쓸 정도면은 뭔가 좀 특이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일단 궁금증은 퀘션 마크가 나오잖아. 그렇죠? 예? 아까 누가 땜 사주라 했을까요? 땜사주라고 하신 분. 전장현입니다. 우리 전 선생님이구나. 전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답을 찾아냈어. 이 정도면 저 하버드 입시해도 돼.
여기서 땜사주를 찾아낼 정도면은 하버드 입학 허가권을 줘. 언뜻 보기에 땜사주 보기 힘들죠. 근데 자세히 보란 얘기야. 자세히 보면 평화로만 보면 앞에 캄캄하잖아. 암벽산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거 암벽산이잖아요. 이제 댐 사주에도 무술이 아주 대방이, 제방이 튼튼한 댐이 되는 거예요. 병화는 태양이죠. 임수는 천간으로 보면 호수야, 호수. 큰 호수가 있어. 또 임수가 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월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진, 임수가 근이 있잖아. 근이 있으면 장마비잖아요. 장마비도 되고, 폭우도 되고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이 많지 그래서 이 무술로 땜 사준 거야 이게 그러면 병화는 뭔데 땜 사주에서는 화는 땜을 강화시켜 뚝방을 계속 그 땜이 에, 구멍 나면 계속 땜질을 해주는 거야 이 병화는 계속 화는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는 뭐예요? 수로. 그렇지, 수로. 수로가 있어야 되잖아. 수로가 없으면 댐이 무너지는 거라니까. 항상 댐 저수지나 댐 옆에는 한쪽에 물기를 내놨다니까 제방이 넘치지 않도록 수로 역할, 수로가 두 개 있어. 완벽한 댐이 돼 있어요. 완벽한 댐이 돼 있어. 평화로 항상 댐을 댐을 보강시켜주고 화생도 보강시켜주고 그러니까 물이 돈이야 이게 돈이야 그러니까 왜 관살이 돈이냐 할 거 아니야 이게 왜 관살이 돈이냐 이 수가 돈이잖아 댐사주에서는 선생님은 굉장히 돈이 많고 사업가 사주 내가 딱 한번 사업하시죠 사업하시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바쁘고 땜사주는 굉장히 바쁘게 산다겠죠. 그리고 사업가라겠잖아. 사업가고 굉장히 바쁘게 사시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분이 좀 사주에 대해서 좀 아신 것 같더라고. 그러고 수로가 있어. 그러면 물이 돈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직업이 무엇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주유소를 주유소를 두 개를 해요. 물이 돈이 주유소를 두 개 해놓고 있어. 근데 부인하고 같이 해요. 물이 돈이니까 주유소도 기름이잖아. 물. 얼마나 사주가 기가 막히게 잘만 풀면. 그런데 수로가 있고 물을 잘 제 방에 안 넣고. 근데 사오미 대운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아요. 대우는 큰 돈은 못 벌어도 망하지도 않고 현상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먹고는 사는 거 왜? 여름에 수가 증발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수가 증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아주 뭐 크게 돈 벌지는 못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고 있는 거야. 물이 워낙 강하니까 완벽하게 증발해 적수오온이 될 수는 없고 자수가 없으니까 증발해 버려. 댐 사주 자체가 안 돼버려. 자수가 없어. 그렇게 자수가 아주 좋잖아요. 이 사람. 그다음에 이 수토가 좋잖아요. 인중에서 무병갑 있죠. 뭐가 나갔어? 무토 나갔잖아. 무술이 처가 되는 거야. 처복이 있다 없다. 있다. 처가 땜을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야. 지금. 같이 주유소를 두 개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렇잖아. 물이 돈이야. 근데 뭔 항상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게 돼 있어. 사주는. 그래서 이제 항상 조화와 균형을 찾잖아. 억부, 억부는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억부 부분. 그렇죠? 결국에서. 강하면은 좀 귀를 좀 빼주고 약하면은 귀를 좀 방조해 주잖아. 보강시켜주고 도와주고. 그게 이제 억부법인데. 자, 그러니까 수로가 두 개 있어. 근데 인이, 인이란 글자는 호랑이도 되지만은 젊었을 때 인이잖아요. 젊었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산 거야. 활동성 있게. 젊었을 때 호랑이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역동성 있게, 역동성 있게 살았다. 시 일지인이 있으면 차가 호랑이가 되는 거야. 호랑이 같은 차야, 이게는. 호랑이 같은 차. 시지인이 있으면 말년에 호랑이 노릇된다. 큰 소리 친다 그 말이요. 호랑이가 포효를 하잖아요. 근데 심장마비 조심해라. 어린 이 연지인이 있으면 어렸을 때 호랑이 노릇됐으니까 골목대장을 했다 그 말. 그 안에 있으면 반장 부반장 하면서 바늘 호송 바늘에서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인이란 글자는 용서의 글자고 양보의 글자야. 두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용서 잘하고 양보 잘해.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어. 추진력이 있어. 박력이 있어. 세 마리가 있으면은 오히려 조심성이 있어. 추진력이 있고 박력이 있고 활동성이 강하고 처가 호랑이 양팔동이잖아. 양팔동이 귀가 세죠. 내가 뭐라고? 양팔동은 못 먹어도 쓰리고 귀가 세. 추진력이 강해요. 망어기도 하고 흥어기도 하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오미 대부분 그렇게 대단 재미를 못 봤다고. 그렇다고 망하진 않은 거예요. 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은 충분했기 때문에 돈벌이 그렇게 아주 잘 나갔다고 볼 수는 없죠. 언제 될까? 언제 이제 이 돈을 벌까? 무신, 그렇지. 이 무신 때문에, 60세 무신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임수가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데, 무술이 이 땜을 먹여줬죠. 이분이 이제 이 술토가 있으니까 천문적이니까 역학에도 취미가 있어요.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뭐 체계적으로 공부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 보고 나한테 온 거지. 자,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근토죠. 땅이잖아요. 땅으로 인해서 돈 보니까 내가 부동산 가진 거 있냐고 좀 있대. 앞으로 부동산 좀 더 사시라고 그랬어. 이 부동산에 뻥튀기 해줄 것이다. 일몰시 해주게 돼 있어요. 이번 역학하면 역학에서 돈 번데 역학에서 이렇게 뻥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뭐죠? 부동산을 좀 사시라. 부동산이 좀 있어. 있긴 있는데 더 사시라 했어, 내가. 아주 뻥튀기 몇십 배 튈 수 있어. 그렇게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인신 중이란 것은 바쁘게 산다니까? 인신충을 나쁘게 보지 말아야겠죠. 특히 인신충, 뭐, 교통사고가 났다는, 인신충이 교통사고 누가 났어? 교통사고는 제일 핫발이, 핫발이, 교통사고를 보면. 인신충에 허리 디스크 첫째 잘 나가. 인이 척추야. 그 다음에 역마지살 충이면서 가장 큰 충이에요. 그래서 빅 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인신충, 역마지살 충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거. 근데 여섯 번째, 환경의 변화도 겪어요. 여섯 번째,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신충 걸리면 대한민국 교통사고 났으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교통사고 났어, 지금. 안 그래? 그러고, 개묘가 있으니까 계속 쓸데없는 욕심 많고, 성격이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서 살이 안 쪄요. 여기도 개가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세월을 좀 살았죠. 젊은 시절에. 근데 또 이렇게만 놓고 봐. 이렇게 놓고 봐. 부모 조상자리를 딱 봐봐. 임자의 임민이야. 임자 임민. 자, 인 목성하였으니까 엄마잖아. 임민이. 근데 원래는 재성이 없을 때 월간 아버지로 보거든. 근데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임자를 아버지로 봤는데 여기는 이제 엄마로 봐보고 인생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만 놓고 봐봐. 수목 은결이 돼 있어요. 인으로 추워요, 아직도. 신이 추워. 인이 은결이 됐죠. 나는 엄마가 간경화로 돌아가신 줄 알았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이니 간경화로 가셨다. 딱 수목 은결이니까. 이게 사주가 기가 막힌 거라니까. 잘만 보면. 그러니까 이 봐봐. 수목 은결돼갖고 수생목이 다 가니까 베풀기는 굉장히 잘 되겠죠. 이쪽에서만 놓고 보면은
엄마가 이미니까 문창생이 엄마가 굉장히 똑똑하죠. 물이 먼치니까 수생물 수생물 그러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가정 역할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 얼마나 고생했어. 아버지 입장에서 천목연결이 간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일찍은 가신 거야. 강경화로. 근데 또 한편을 보니까 누나가 한 분이 있었대. 누나가. 누나는 누굴까? 인중이 병화잖아. 인중이 병화죠. 수타 화체가 됐잖아. 수타 화체 됐죠. 누나가 40에 가버렸어. 나이, 누나 나이 40. 수타 화체 되어버렸어. 거의 수타 화체면 내갱색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걸 안 물어봤어. 누나도 40.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어.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어. 또 한 가지, 병화가 술시에 태어나면 어둠이죠. 태양이 완전히 사산나무로 져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얼굴이 검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에 잡티가 많고 기미가 있고 주근깨가 있을 것이라는 그건 아니더라고. 가족들이 얼굴 다 하얗대. 얼굴은 하얗다 그러더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논리란 것이 100%는 아닌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전부 얼굴은 깨끗하고 어디 가나 인기는 있어요. 여자들 왜? 병화에다가 생지에다가 뭘 깔았어? 홍염살 깔았잖아. 홍염살 투출했잖아. 홍염살 투출 여자들은 인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막 인물이 자정했잖아. 큰 산에 암벽산 태양 있고 호수 두 개가 반짝반짝 비치려고 강의 장려을 해주잖아. 인물이 잘생긴 거야. 그래 인물이 잘생겼고 어디 가는 인기가 있는 거야 이거. 병화 그나마 또 병화인데 그림도 좋잖아요. 여자 문제는 생략하고. 선생님. 인인 음력살도 있잖아요. 에? 음력살. 내가 여자 문제 생략한다고 했잖아. 선생님.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민 월인데 여기가 이모라면 좌우 침 때려도 땜사주로 봐도 되나요? 임 뭐라고? 임오월인 예, 5월이면 좌우 침을 임오라 그러면 땜사주가 되지만 좀 약하지 땜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인호술 인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호술 땜은 되는데 네네. 땜은 되는데 여름에 그래도 땜 사주면 된다니까 근이 있어서 아, 네. 인보다는 더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삼합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이모면 이모술 삼합이 되는 거는 괜찮은 거죠? 오가 왔을 때? 아니요. 이모월로 봤을 때 여기 원국에서 이노술 합의되잖아요. 아, 이모월이라고 했을 때 이노술 합? 네. 합이면 삼합을 짜고 있으면 사람이 순우지. 아, 사람 쓰면서 이노술 합에 병화를 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이노술 네. 삼합을 짜면서 그 이노술 삼합은 병화를 만들어내죠. 네. 그게 왕초 노릇이잖아. 그럼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르지. 그렇게 되면 만일에 인호술 참마비를 싸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사업을 주유소 하더라도 주유소만 하지는 않겠죠. 사회에서 뭐 큰 감투동을 쓸 수 있고 경제단체. 근데 그렇게 되면 주유소 두 개만 하겠냐고. 주유소 아. 두 개만 하겠냐고. 그러면 이모월이 더 그릇이 큰가요? 에? 이모월생이 그릇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게 그릇이 아니라 삼합을 짜서 크다는 말이에요. 아, 그래도 땜사주로는 삼합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합이죠. 네. 사업에도 전국에다 네트워크를 깔고 있는 거야. 방합은 그 지역에서만 노는 거였죠. 경기도면 경기도 사업이야. 경기도 사업. 근데 삼합은 전국적인 사업이지. 그릇이 차이가 커 안 커. 엄청 크지 차이가 있잖아. 방합을 짜고 있는 사람들 애골수가 강해요. 삼합을 짜고 있는 사람 타입이 삼합은 뭐예요? 전국적인 합의면서 각자 이해 득실에 따라서 합을 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어요. 다수결을 따라요. 그래서 다수결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합은 애골수라 해서 만장일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합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애골수가 세고. 선생님 그 인호술 삼합 되면은 땜사주가 여전히 됩니까? 아, 땜사주는 되지.
땜사주는 돼지. 아니 물이 말라버리지 않나 해가지고 워낙 많긴 하지만. 물이 많다니까 임수가 근이 없으면 땜사주가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근이 있기 때문에 땜사주가 되고 오가 됐든 미가 됐든 땜사주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여름에 태어난 임수하고 봄에 태어난 임수하고 좀 차원이 다르잖아. 여기 뭐 봄장마잖아. 안 그래?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 장마도 된단 말이에요. 그 계절을 보라고. 근데 여름에는 어때요? 물이 증발할 거 아니냐고. 봄에는 이노래 물을 증발이 안 해. 증발이 약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오면 물이 증발했게 그렇게 큰 돈은 벌지 못했다고 해서 물이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생각만큼 돈은 못 벌었을 것이나 내가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 생각만큼 못 벌지. 물이 왜 못 벌었다고? 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아 자연의 현상을 좀 잘 생각해봐. 여름에는 가만 놔도 물이 증발을 해요. 강이나 네. 바다나 시냇물이나. 안 그래? 네. 근데 봄에는 증발해 안 해. 약하니까 태양기가 약하니까. 아니 선생님 네.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요. 네. 그 인호술 삼합을 짜서 병화로 투출을 시켰고 네. 그 사오충도 있고 인월이잖아요. 인월이면 네. 그 세력적으로 봤을 때 수와 물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받냐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느 쪽이 좀 더 세력이 더 큰가? 아 인호술 나 내가 잘 못 알아먹긴 인호술일 때. 예 지금 인호술로 해서 병화로 투출을 했잖아요. 여기는 아니 이제 이모로 봤을 때 이모로 봤을 때 얘가 아니, 오락했을 때 오락, 아니 얘가 오락했을 때 인호술 참말이 되잖아요. 네네 이때 얘기인가? 이렇게 아니, 되면은 병화가 투출을 돼 있고 이 저기 아니 이때 오를 때 오를 때 인호술 참말이 네. 되잖아요. 네네 이럴 때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어쨌다고? 이럴 때 아까 세력적으로 어느 세력이 더 크냐 한 사람의 얘기 잡으면 계속 나와. 제가 질문할게요. 그 이제 그 5월이잖아요. 네. 5월에서 그 이제 인호술 삼합이 돼갖고 병화로 투출이 됐고. 네, 예. 그랬을 때 그 이제 하 세력과 수 세력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게 이제 땜사주긴 땜사주 때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아 이럴 때면 이제 수화 기제가 좀 불 끄는 사주도 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력이 이때는 사주가 되지. 예. 그러면은 이때는 그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때는 오월의 병화란 말이에요. 화가 강해 약해. 강해요. 이때는 수화 기제로 가죠. 수화 기제. 이때는 불 끄는 사주로 가서 이때는 화가 돈이 되는 거야. 아 그랬을 때 서방 사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요. 이때는 수화 기제로 가서 화가 돈이 된다니까 불 끄는 사주로 간다고. 예, 그런데요, 선생님 세력적으로 볼 때 응. 수가 더 세력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수학이제는 아 세력이 비슷하지. 근데 수학이제는 결국은 수가 불을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화가 좀 강한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화가 강한 건 상관이 없어요. 아. 결국은 물이 불을 이기기 때문에 최후에 가잖아. 그 선생님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인호수 화곡되면은 그 땜사주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맞습니까? 여기는 불꽃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화가 있는 거다고 대원에서 온 거다고 또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 자체로만 오화가 있어서 수화 기제로 가서 불 끄는 사주가 돼서 이때는 화가 돈이 된다니까. 근데 네. 원국 자체는 뭐가 돼 있어? 인 땜사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5월이 왔을 때 인호술 화곡을 짜죠. 네. 5월 인호술 화곡을 짜면 여기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뭐가 받을까? 오 인호술 화곡 병화가 짜고 병화. 뜨거운 여름 네. 물들이 증발을. 그러니까 오 병호 때문에. 봉우대원에는 가장 돈 버니까 힘들지 사실은. 네. 내가 이제 사오미 대원 전체적으로 지나간 세월은 30대부터 지나간 세월은 큰 돈 벌지는 못했어도 그렇다고서 안전히 돈 못 버는 건 안전 아니지만 큰 돈은 못 벌었을 거 있다. 그래도 그렇다고서 돈 못
우리가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유소 두 개 한 사람이 우리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한 거다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 1억을 벌었어도 양이 안 찬 거지. 근데 우리는 천만 원 벌어서 잘 벌었다 그랬겠죠. 그런 차이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돈꾼의 사오미에는 양이 안 찬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 본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 이분이 빚이 좀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예? 빚이 좀 있었을까요? 대출이라든가. 그 얘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집 빚이 있냐 없냐까지 내가 확인을 못했어. 또 사주 오면서 그거 묻기도 그랬잖아. 아니, 지금 아, 잘 나가는 사람한테. 빚을 끼고 대출을 끼고 그 저기 주유소를 하셨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내가. 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사주 본 곳이 뭐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댐 사주라 그러면 물 옆에 바로 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댐을 막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는 무술 옆에 병인이 있잖아요. 중간,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댐이 되나 하는 의구심이 일단 생기는. 아,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공부 차원에서 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 궁금증은 이 병화로만 보면 앞에 캄캄하죠. 네. 큰 산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제가 별 볼일 없는 사주 앞에 말년이 힘들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평화는 태양을 아니 그저 댐을 튼튼하게 보강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 댐 사주가 되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 우리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무술하고 병인이 만약에 자리를 바꾸면은 네. 그러면 지금 사주와 바꾼 자리의 사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똑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무술에 병인이 있어도 무토가 맞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바꿔진 것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얘가 무술이고 병인이죠. 이렇게 바꿔졌을 때.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편인이면서 말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고 호랑이 노릇하고 살겠죠. 태양처럼 빛나고 호랑이 노릇하고 살고 또 어떻게 돼? 편이니까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차이는 있지. 그러나 땜사주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야. 땜사주는 변함이 없다. 이게 더 낫죠. 호랑이 노릇하고 편이 인성을 쓰기 때문에 감탄나도 쓸 수 있잖아요. 시의 인생이란 것은 선출직이니까 지방에 의회 하나 의회도 의회 나올 수 있고 호랑이 너도 큰 소리 한번 치겠죠. 포효 호랑이가 포효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도 되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오대운이 아니고 만약에 예 이렇게 됐을 때 오대운이 아니고 여기 이민놀이 아니고 경인놀일 경우는 경금으로 임목 쪽에서 병화놀이 되면 스템 사주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병화를 불수시기로 쓸 수 있죠. 인을 저기 그 경금으로 쳐서 때 저기 쪽에서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인놀이면은 네네 병인놀이면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지금 이민놀이기 때문에 이놀이 뿌리를 병화를 불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우리한테 질문하셨는데 아니 목 생각이 될 수 있냐고 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신강 신약을 따질 때 예예예 그럼 네, 경인오일 경우는 하는데 물상적인 면에서는 이미 목을 생한 병화를 생각한다고만 보지 말한 뜻에서 내가 구분지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경인오일 경우에는 네. 결국 이건 목생화잖아. 네네 물론 목생화 편인이지만은 아니 태양을 나무 뿌리가 살려주겠어? 그런 의미도 있다고 내가 참 비교해서 혈안는 뭐랄까 해석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경인오일 경우에도 태양을 근데 나무가... 그것보다도 병화가 인의 생지이기 때문에 총명하고 네. 정신력이 강한 거예요. 생지를 깔고 있으면 네. 그런 네. 의미가 훨씬 강한 거예요. 목성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된다니까. 네. 인중에서 편인은 문곡성이죠.
네네. 중복수인데 거기서 감옥에 나왔으면은 진짜 예술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칠 텐데 여기서 인중에 무 나갔어 뭐 안 나갔어 안 나갔잖아. 예. 나간 게 무토 나갔잖아요. 식신. 예. 그러면서 예술 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또 하나 질문인데 인인이 두 개 있으면 활동성 이렇게 하지만 세 개 있을 때는 오히려 조심성인데 만약에 대운에서 인이 들어오면 조심성이 생기나요? 그거하고 달라.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네, 원래 영국에 있을 때 인이 오면 아. 인 형을 해요. 아, 네네네네. 인인 형을 해요. 자는 격각을 이루겠죠. 네네네. 인인 형 인인 형이 되죠. 네네네네. 형작용을 게 인성의 형작용이니까 편인 공부 자기 그것에 조정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네. 현상으로 나오고. 선생님 질문 드릴게요. 아까 네. 금방 경인월이라고 했는데 경인월은 경금이 금생수 하는데 이것도 땜사주로는 못 가나요? 경인월? 경인월이었을 때 금생수 하면 이것도 땜사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럴 때는 되지. 근데 병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병 말고 경인일 때는 이것도 땜사주도 경은 되지. 금생수. 그래서 아까 제가 경을 물어봤거든요. 경을. 제가 경을 질문했습니다. 경으로 쓴 거예요? 네네네. 경인호를 질문했어요. 나는 병으로 알아들었어요. 아, 예. 병으로 그래서, 썼는데 지적을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경금으로 인호를 이게 임목을 쪼개서 경금이면 금생수가 되니까 되니까 그거 땜사주는 되고 네. 임님일 때요, 선생님. 네. 그 보통 임님은 파도치고 해서 네. 이제 좀 나쁜 인생에 그 파도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건 있어. 예, 있는데 이거 이제 이거 파도치고 해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예예. 예. 해일이 일어나서 이런 사주 외국 유학을 많이 가는데 개각병을 타면서 갔을 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하튼 임님이 두 개가 그 땜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할지라도 파도치고 하는 그런 통변은 가능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파도치고 했으니까 풍파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시절에 어린 시절 풍파는 많은 거예요. 예, 임님 두 개 있는 사람들이 그 저. 파도치는 인생 풍파가 좀 있더라고요. 예. 임신. 아 선생님 파도치고는 인생 그렇지. 풍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공부자한테. 예, 아니, 그렇죠. 근데 봐요 또 있어요. 예, 내가 설명해서 빠졌는데 임수가 병한테는 편관이죠. 예. 월간에 편관이 있으면 반드시 형제 중 하나가 잘못돼. 그러니까 여기가 누나가 내가 그것을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누나 한 명 있는데 40세 갔다 오더라. 반드시 그러는 평체가 불구자가 있거나 잘못된 형제 있으니까 먼저 가요. 월간에 편관이 있어. 그러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수화불량이 있는데 수화불량이 있다 그러더라. 수화불량도 있어요. 그거 잘 맞더라고요. 얘가 월간이 편관일 때는 형제 중에 잘못된 형제가 있어. 먼저 가거나 잘못된 형제가 먼저 가거나 아니면 불구자밖에 돼 있어. 그러거나 근데 여기도 그래서 누나가 40세에 갔고 소화 약속 시간 잘 지켜요. 그다음에 소화불량 있냐 그랬더니 소화불량 있대요. 좀 심한 편이라 월간 편 이게 잘 맞아요. 그 선생님 일간 대행으로 할 때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이건 일간 대행이 아닙니다. 그냥 무술로 물 막는 사주인데 병화는 땜을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아니요. 월간 편관 그거를 다른 사주에서 일간으로 볼 때 바뀌잖아요. 그것은 한쪽 세력이 완벽하게 강했을 때 여기는 병화가 약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소리가 아닌데. 그 뜻이 아니고요. 일간 대행일지연정 그 월간 편관을 원 일주로 읽어주는 게 맞냐 일간 대행으로 읽어주는 게 맞냐를 여쭤보는 것 같아요. 월간 편관 예. 그거를 일간 대행일 때도 똑같이 읽어주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월간 편관이 예. 일간 대행일 때도 예. 똑같이 통변. 그건 맞다니까. 예. 그건 변함이 없어. 예. 그건 일간 맞아요. 대행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신다 그러면 수가 강하죠. 그러면 그렇죠. 임신을 일간 대행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평관으로 읽어주냐 그 얘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읽어준다니까. 네. 그 통계는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신이었다. 그럼 수가 굉장히 간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간태형 볼 수 있어. 임신 그러면은 그래도 평관으로 잘못된 형제 있다 그 말이야. 약속 잘 지키고. 네, 그렇죠. 수화불량이고. 근데 임수가 병화를 보니까 편제가 됐어. 옛날 일간이. 이럴 땐 자수성가로고 사업을 하는 거야. 옛날 일간 편관일 때는. 선생님 여기에 병화가 술시가 자식 앞세우는 것도 이것도 맞습니까? 어떤 거? 병화 일간이 술시가. 아니 그것은 을목일간이 술시 병술 아, 을목일간이 술시면 무조건 병술시라고. 네네. 을목이 병술시면은 자식은 앞서 온다 그 말이에요. 저는 병화가 고지가 묘지가 술. 근데 그래서 되게 떨어져 살기 따라 살아라 그러는데 확인해 보면 다 떨어져 살더라니까. 일찍이 유학을 보냈거나. 아니면은 부모하고 떨어져 살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 어 그러면 괜찮은 거죠. 예예. 예. 네 선생님 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 갑진 대원에 그 진이 들어오니까 진술충에서 댐이 무너지나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뭐 사업했겠어? 예. 모서라 했을 때 만일에 진 대원이 50이 왔으면 댐 와장나 그랬지. 그러면은 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정 댐 사주는 진술충이 가장 안 좋은 거, 댐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그때 뭐 진술충 이거 문제가 없는 거 이거 부모들한테 선생님... 별 의미가 없어. 공부 잘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건데 학창 시절이잖아. 근데 여기 조각 대원을 탔으니까 힘들었겠지. 선생님 병호 대원에 자호충하면 그러면 물은 물이 줄어든다고만 통변하면 되나요? 물이 줄어든다고는 좀 그렇고. 예. 유일한 근이 자수인데 예. 이제 인원수로 화국이 되면서 물이 화가 강해지면서 수가 좀 쪼그라들었으니까 돈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지 본인의 근데 이 자체로 굉장히 큰 물인 거예요. 여름이 왔다고 물이 증시 일시에 큰 물이 증발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이해하기 곤란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생각은 큰 돈이지만 이 사람 생각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돈은 벌었는데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만 원만 벌어도 큰 돈인데 이 사람 이 대원에 1억을 벌어도 돈 벌었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오미 대원은 우리 증발하니까 돈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못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못 벌었다 해서 우리가 천만 원 본 거다 규모가 다르다는 그 뜻이에요.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근이 예를 들어서 자오충이 되면 이제 근이 약간 손상을 입는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땜사주는 진술 저 땜 부 무술 그걸 땜을 저 파괴시키면 나쁘다 이 얘기예요. 이거 수 수는 상관없다. 의미가 없어. 자오충은 뭐 오화 물이 많은데 오화가 꺼지겠죠. 근데 이 얘기서도 예를 들어서 인이 없다든지 병화가 없다. 여기 술도 있잖아. 화기가 약하면 자오충 협심증이 일어나겠지. 그러겠죠. 여기는 술도 있고 인 중에 인도 인술 강해지기 때문에 자오충에도 뭐 오화가 문제가 없어. 근데 술도 없고 술도 없고 인이 없으면 자오충 오화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협심증 정도 자오충에서 협심증이 많이 일어나요. 심장을 콕콕 찌르듯이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병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왕자 충분한 뭐 물이 말라간다 어쩌니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 자오충에 또 물이 다 마르겠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도 앞으로 그 사례를 가지고 조금 검증해야 될 대상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수한 궁금증. 예. 되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5대 5에 흑자 부도라겠죠. 그럴 확률이 있어 있는데 어찌됐든 나는 사오미를 전체적으로 지나간 세월은 좀 생각만큼 돈은 못 벌었겠네요. 그렇게만 넘어갔어. 근데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그러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냐. 여름에는 이 수가 완벽하게 마르진 않지만 증발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많은 물이 증발, 뭐 여름에 왔다고 다 증발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장마비인데 여름 장마다 말 여름 장마. 그런데 봄 장마보다는 여름 장마니까 물은 증발하는 속도는 더 빠르겠죠. 그렇게 인식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사오미대운에 생각한 것만큼 큰 돈을 못 벌으셨네고 내가 그런 거이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꾸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물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저 임임이 연간하고 월간에 있으니까 젊은 시절 풍파가 많다고 보고 예. 예를 들면 일시에 있으면 노년에 풍파가 많다 이렇게 통변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임수는 말년에 자식궁이기 때문에 자식이 친구같이 지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또 임수가 길 흉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도 보는 건 맞습니다. 선생님 그럼 임수일간에서 되게 신약한데 임이 하나 더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길이 되는 건 거죠? 임수일간에 신약한데 임임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해이질 정도로 물이 많아지니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물 막는 사주에서는. 근데 이인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서로 하나만 있어도 두 개 굳이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저수지에. 근데 이제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두 개 있어도 큰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물이 가을 봄 장마에 물이 넘치는데 댐에 물이 넘치는데 수로가 양쪽에 두 개 있어서 수로를 내주고 있다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돼. 뭐 두 개 있어서 좋으니 나쁘니 의미가 별로 없어. 선생님 이 사주는 나무 키우는 사주가 아니라 인신충이 나쁘지 않지만 나무 키우는 사주에서 밑에 뿌리가 잎만이 두 개 있으면 인신충이 나쁜 건 거죠. 당연하지 그거는. 나무 뿌리 자르면 나무 죽지. 선생님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인 일주가 병진 일주면 이건 땜 사주로 못 가는 거 맞죠? 당연하죠. 진술증 때문에 반은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땜 사주는 진운이 가장 안 좋다니까? 아니 원국에 진이 있으면 병진이면 이거 땜 사주로 가요? 아니면 땜 사주긴 한데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보는 거예요? 월지에? 아니요. 아니, 병진. 일지가 진. 병진이면 땜 사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진이 있을 때? 네네. 그렇게 되면 땜이 항상 삭감 장홍이 있으니까 땜 사주로 보기는 힘들지. 아예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땜 사주인데 좀 돈 손실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땜 아예 못 가요? 이제 그땐 전체적인 걸 놓고 봐야 돼. 이렇게 났을 때요. 이런 사주라면. 때는, 네. 땜 사주가 될까? 되겠는데요. 이게 깨졌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임수는 진이 수고지요. 네. 이렇게 다 수잖아 이게. 네. 그러다가 삭감을 술이 땜이 반은 무너졌죠. 이게 됐지. 땜 사주로 볼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땜 사주는 되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땜 사주는 돼요. 근데 아직. 이럴 때 진운이 오면 와장창 가버리겠죠. 그렇죠. 와장창 가버려. 근데 이런 사주는 땜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 땜이 돼 있는데 한쪽이 반 3분의 1은 무너졌다고 보시라고. 그렇다고 물이 완전히 쏠려서 나가진 않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땜이 붕괴되진 네.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 물은 땜에 고여 있는데 물이 많이 고였을까? 적게 고였지. 적게 고여있지. 적게 고여있지. 그러니까 땜 네. 사주는 되는데 큰 그릇은 못 된다. 그 못 된다. 저 선생님 갑진. 월지지는 안 되지. 월지에 지는 건데 진술충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선생님 갑진 대운 때 땜이 무너져도 갑목이 와서 나무 키우는 사주가 될 수는 있나요? 갑대운에. 예, 땜은 무너져도 나무 갑목이 와서 나무를 키울 수는 있나요? 아, 근데 이때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럴 때는 부모 설화에서 젊은 시절 무슨 그 의미가 없다고. 내년 갑진년을 50에 갑진이 왔다고 해봐. 50에 갑목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나무 키운 사주 돼 안 돼? 안 되죠. 되지 병화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 병화가 있어. 병화가 없으면 안 되지. 내년에 갑진년은요. 병화가 선생님. 이 뿌리가 튼튼하잖아. 네네.
여기에 정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갑이 왔어. 그러면은 행제수가 있지. 행제수. 당연히 병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병화가 있을 때만. 선생님 내년 갑진년은 24년 갑진년은 교훈에서만 그런다니까. 세운에서 온 거예요. 사건 사고로 가는 거예요. 아 사건 사고. 대운에서 갑대운을 탔을 때 행제대운이라 그랬죠. 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세운에서 오는 것은 그냥 편인이야, 편인.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내가 서두에 이분한테 말을 꺼내기를,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고 돈이 많은데 무슨 직업이십니까? 했더니 주유소 두 개 운영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풀어가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주 딴 데서도 보셨습니까? 그때 많이 봤는데 제 사주를 맞춘 사람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해줬어. 그래서 내가 강의 자료를 써도 좋겠느냐 했더니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를 쓴 거예요. 선생님 내년 갑진년 운세 좀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격국하고 물상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격국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 내년 갑진년만 한번 봐주실래요? 갑진년이 오면은 병한테는 인중에서 간목줄이 나왔죠. 네. 편인이죠. 네. 편인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편인 공부를 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진을 달고 왔는데 자아재 수국. 수는 많은 수로 좋다니까. 인지는 별 의미가 없는데 진술총 하니까 이거 세운에 서는 것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네. 사건 사고로 가는 거예요. 되게. 근데 진술총을 했잖아요. 주유소 두 개 중 하나는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지가 내 사업장인데 사업장을 충을 할 때는 가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봐야지. 땜이 붕괴됐다 하지 말라고. 대원에서만 붕괴된다니까. 자, 정리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